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오늘은 서울시청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9시 반부터는 마을자치센터 연합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 앞에는 지금 청소노동자분들도 기자회견 하시고 청년들도 기자회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을자치센터 연합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했는지 오늘 김정렬 이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안타까운 이런 기자회견을 좀 한 것 같긴 한데, 네네. 오늘 기자회견에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이게 삭막한 서울, 그리고 문제 해결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등장해서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자치의 시대를 열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세훈 시정이 다시 진행되면서 주민의 자치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이제 관치, 또 그야말로 신관치 시대를 또 열어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계적인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역량이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데, 예, 주민들이나 이게 서울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깨우러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좀 오늘의 기자회견을 보면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네. 서울 시장님에게 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좀 요구하고 계신 건지. 지금 시대는 그야말로 시민이 주권자의 시대 아니겠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행정에서 독주체제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착오가 얼른 좀 지워졌으면 좋겠고요. 민관이 하나가 되고 협치를 해서, 하여간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네네. 행복한 서울시 안에서의 삶을 좀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관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시민들은 잠자코 있어라 하는 투로 만약에 행정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은 그야말로 그냥 마치 누군가 시혜를 베풀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혜자로서의 삶을 원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기 문제 직접 해결자로 나서기를 원하고 있는 시대라서 그런 점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달에 지금 서울시청에서 예산을 한참 내년 사업을 구상하면서 짜고 있을 거고, 조금 있으면 서울시 의회를 넘어가고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예산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이 좀 있어요. 좀 계속 긴급하게 좀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이후에 그러면은 그 연합에서는 좀 어떤 좀 활동 계획이 좀 있으신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더 접촉면을 넓히고, 과연 시민들께서 원하는, 각 자치구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모아서 그걸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그걸 위해서는 민관이 협치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 행정이 협치의 틀 안으로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하고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좀 일련의 상황에서 주민들도, 시민들도 많이 좀 안타까워하실 건데,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거창한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그 일들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판매 발언과 또 2022년 마을자치센터 예산 삭감이라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부정하고 또한 합치적이지 않은 이런 양상을 보면서 저희 마을자치센터 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우리 마을 서울시 마을자치센터 연합, 네네. 이사장 김정열, 네, 이사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 고생해서 한 시간 안에 오늘날 서울은 시민의 자율적인 마을 공동체 운동과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새롭고 성숙한 삶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주도하는 민관협치의 시대이며, 나아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성장한 시민이 내 삶과 관련된 우리 마을의 주요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주체로 등장했고 행정은 이 과정을 협치의 관점에서 돕고 협력해왔습니다. 시민이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로 머물던 과거에 비해 서로의 삶을 함께 살피고 돌보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작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오세훈 시장은 성숙한 시민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쌓아올린 성과를 부정하고 정치인 중심, 행정 중심의 관치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단적인 사례를 마치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처럼 확대 해석하며 그 활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언사를 통해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협치의 기조가 사라지고 그동안 시민들이 일궈놓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성과들을 서슴치 않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군 주도의 군사정권이 40여 년을 지배해왔고 그 뒤를 이어 관치의 시대로 접어들어 최근까지 모든 것을 독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시민들이 등장하고 자치와 협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에 있고 더욱 활발한 시민활동과 자치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오세훈 시장은 이런 시민들을 무시하며 신관치의 시대, 시장 1인의 독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시대착오적 사고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며 시민들의 마을 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언동을 단하길 촉구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협치행정을 펼쳐라. 2. 서울시장은 사회적 합의와 협약의 시대적 요구를 이행하라. 3. 서울시장은 반려행정으로 후퇴하지 말고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참여활동을 지원하라. 4. 서울시장은 시민 참여의 성과에 대한 근거 없는 언론 플레이를 멈춰라. 5.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 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로 미래 서울을 열어라. 이상 서울 마을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자치센터연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마을자치센터,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의 김종호 사무국장님의 네,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서울시 투쟁에 대한 연대 성명서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자치의 도도한 물결을 더 이상 거르지 마십시오. 1990년 초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발적인 시민 참여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 활동은 마을 만들기란 명칭으로 확산되면서 지금은 누구나 마을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200여 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민활동 지원 조직이 설치되어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마을지원센터연합이 설립되어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와 함께 전환과 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마을 공동체 사업 성과를 왜곡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빼앗으면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마을정책 파란색화는 시민자치에서 관치로 돌아가는 시대의 강의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행정, 판막이와 성과 보고서에 매몰된 행정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욱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서울시의 변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더 이상 마을공동체의 성과를 왜곡하지 말고 민관협치의 장을 만들어 시민참여와 대화를 보장하라. 하나,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중단할 수 없는 시민 참여 정책의 강령이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마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권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중단 없이 지원하라. 하나, 전국에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만들어 온
주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30년 마을자치 정책의 가치와 성과를 훼손하지 말고 미래 세대의 희망 또한 꺾지 말라. 2021년 10월 19일 한국마을지역센터 하나. 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이사장님. 웬만한 분 나머지는 모든 날에 저희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거기 연락처 같이 있으니까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서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길게 하는 것보다는 자리를 돌려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주신 고맙습니다.